여기까지는 깹시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이번의 게임, 네, 장보고전. 와, 제가 저번에 네 청해진 네 클리어를 했는데요. 클리어를 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네 사무라이를 클리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영상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일본군으로 한번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민나 요로시크 하면서 네 지금 있는 거죠 앞에 사무라이 쪽에 쓸만한 유닛이요. 아까 화수지 사무라이 아니에요? 화수지? 아, 화수자 사무라이 유닛 아닌가? 화수자 진짜 사기던데. 아까 그냥 내 영웅 녹는 거 보셨잖아요. 화수자. 티라노스님이 한 개를 후원하셨습니다. 자이닉 주한우의 원정이 시작된다던 사이다. 아, 그거 명군 거예요? 아, 진짜요? 아, 티라노스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여씨, 더마치나 하지 말이다세. 당대도적이 제일 좋나 보네, 그러면은. 화수자가 너무 사기예요. 저 시절 대포의 위험. 청해진의 도사가 상대 유닛을 맹수로 바꿔버리는 기술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무력화될 텐데요. 아, 그래요? 오, 그런 게 있었어? 네, 신라시대 천자청송 있어요. 네. 모르셨나 보구나. 사실, 청해진의 광력은, 네, 세계 제일이었는데, 조선으로 바뀌면서 이제, 네, 많이 없어졌죠. 저때 원래 탱크도 있었어요. 자, 갑시다. 사무라이. 핏빛바람에 서고 이제 우리 사무라이군의 본격적인 대룡 치어였던 진군이 시작되었다. 우리 사무라이군이 세력이 다른 세력보다 조금 뒤처져 있는 만큼 천하께 목숨을 바치는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 사무라이군은 이곳 관면도에서 사무라이군 본 진지를 구축하기로 한다. 우선 일꾼으로 하여금 진지 구축에 필요한 건물들을 건설하도록 하라. 창고 4개와 병영을 건설하래요. 와, 야, 진짜 맨들맨들하네. 대박이다. 어디로 가야? 민머리, 대머리, 맨들맨들, 빡빡이. 아까 뱅드림 할때 보니까, 네. 드림 할때 보니까 뭐요? 네, 복음 수동이에요. 수동으로 틀어놓은 겁니다. 여기네요. 여기. 예. 이러셔 이마스. 자, 본형 지어주고요. 자, 저거 청해진 저거 뭐야 저거? 지워버려. 아무의 미래 머리라고요? 아닌데요? 본형이 되게 현대적이라고요? 그래요?
이거 주라기온 시전 짭 아니냐고요? 주라기온 시전 만든 회사에서 만들었을걸요? 트리거 소프트? 주라기온 시전이 근데 훨씬 더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보다. 주라기온 시전은 근데 그것도 있거든요? 그 뭐냐, 어택당도 있어요. 어택당도 있는데 이건 어택이 없네. 어택당이 없네. 조금 반짜 반토막짜리 어택당이긴 한데 어택당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 주라기온 시전이랑 다른 덴가? 워크래프트2하고 되게 비슷해요. 근데 위자드는 유통사 아닌가? 예. 창고를 만들어주고. 아, 여기도 있었구나. 자, 번영, 방산을 만들다 말았지? 뭐지? 왜 광산을 만들다 말지? 이거 왜 이래? 강제 공격 없어요. 어택당 없대니까요, 이거. 어택당 같은 거 없습니다. 어택당으로 찍어줘야 되는데. 아, 진짜요? 일본 광상 공격당하면은 광물이 0이 돼요? 그런 게 있어? 오. 아니 근데 광물이 0이 된다고? 공격받으면은? 개똥겜이네. 일본군 이거 생각보다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은? 공격당하면 0이 된대요? 광산이? 광산이 공격당하면은 광물이 0이 된대. 이런 게임이 다 있어? 창고 3개 주면 끝나죠? 됐다. 승리? 태양의 힘을 통, 등에 업은 우리 대사무라이군의 첫 발은 순조로웠다.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이 대룡 치월들을 정복하리라! 끼익끼익끼익끼익끼익끼익끼익끼익끼. 내세운 꽃, 숨겨둔 칼. 반면도의 진지를 구축한 사무라이군은 이제 이곳을 기점으로 대룡 치열도의 북쪽과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 한다. 먼저 군대의 이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많은 양의 식량과 수송선이 필요하다. 당대 도적과 청해진군에는 평화사절을 보냈으나 청해진군은 우리의 계략을 눈치챈 모양이다. 장군은 속히 일군으로 하여금 식량 6천과 조선소를 건설하여. 오케이. 식량 6천이랑 네 그리고 조선소 건설하면 된대요. 맨날 끼끼끼 원숭인가? 네? 자, 갑시다. 식량 6천에 여기다. 와타나베 무사시. 와타나베 무사시. 그냥? 티라노스 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유례없던 혼연일체의 플레이를 펼치는 자이니치 왕후.
아, 트라우스님 극향이 감사합니다. 난다, 난다! 야, 곰도 있어, 아니. 야, 이런데 곰이라니. 너무, 너무한 처사 아니야, 이거? 병영 지어주고요. 필살. 필살은 뭐야, 필살? 진짜 3시간 오면은 맨들맨들 빡빡이가 된다고요? 왜요? 복봉수 지어줍시다. 복봉수 여기서 여기서 애, 어, 얘들 어, 이렇게 지켜주고요. 이번 판은 네 그게 없거든요. 이번 판은 그 망루가 없기 때문에 애들로 갖다가 좀 막아줍시다. 그냥 캐주고요. 예. 조선소. 조선소 지어주고, 조선소 어디다 지어야 되냐? 일단은, 네, 궁병 하나 뽑아가지고 돌아다녀 볼게요. 미쳤냐? 공격하라! 그러네. 야, 얘네가 어떻게 한글을 더 잘해? 얘가 얘네들이 청해진보다, 네, 더 잘하는데? 문실궁전이야. EBS 성인방 송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희삼아, 전략게임은 로마에브 더빙을 못 들으니까 심심하다. 아, 그래요? EBS 성인방 송님 쿠키한게 감사합니다. 더빙을 못 들으니까 심심하다고요? 네, 이거, 네, 더빙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오는 거 막아야 되지. 네. 이기지 그거? 지는 거 아니지? 자, 조선소 하나 지어줍시다. 자, 식량 6000까지 만들면 이번 판은 끝나죠. 깼다. 당연하죠. 이제 우리 대룡 치열도를 향한 첫 발걸음이 완성되었다. 우리 미개하다고 보는 당대 도적과 정해진 군에게 우리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 자, 사무라이 군대. 자, 꽃에 취한 용은 발이 묶이고, 위대한 천왕의 사무라이 군은 관면도에서 수송선과 식량을 손쉽게 확보하여 두 개의 군대를 각각 홀로성과 거북성으로 진공시켰다. 홀로성에는 적 군대가 없기 때문에 쉽게 진지를 세울 수 있었으나 거북섬 지역에는 대륙에서 건너 당대도적의 무리들이 진지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함께 진지를 세우기 힘들다. 장군은 거북선으로 이동하여 당대 도적을 몰살시키고 또한 거북선에 아군 병사들이 진지를 세울 수 있도록 보우라. 무기연구소라 보급고를 건설하고 적 본영을 파괴하는 게 목표래요. 지금 사무라이군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해진은 다 깼어요. 세이브해주고 와타나베 무사시. 예. 예. 일본군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잘하는 게 아니고, 네, 원래 이 정도 합니다. 이라시자 이마스! 아이, 와카리 마시타! 죽여버려, 죽여버려. 좋아, 좋아. 자, 네, 얘네들 계속 뽑아주고, 광산 하나 더 지어줄게요. 혹시 모르니까 나 보탑 역시 일본이 잘하시네. 예예예예예예 무슨 일을 할까요? 예예 예, 갑니다요. 예예 예. 광산이 요 주변에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예 주변에 하나 더 있니? 역시 여기 있다. 예예예 적들이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르겠네. 일단 여기다가 광산 저 설치해주고. 자, 보급고 지어주고요. 타워 하나 건설. 오쉣, 저거 뭐야. 이것도 뭐야. 얘들아, 막아야 돼. 이쪽에서 오는구만. 자, 본영을 누리고 적들이 들어오네요. 어떻게 오는지 이제 알았어. 여기서 기다리면 돼. 타워를 여기다 지어줍시다. 포위대가 없는 메카닉은 쉽게 잡을 수 있죠. 일단 타워로 갔다가 적들 네, 오는 걸 막아줄게요. 왜 들어가냐? 여기다 타워 하나 지어주고요. 타워 아직은 확장 못하죠? 아직 확장 못하고. 무기연구소 지어줄게요.
옥공소 지어줄게요, 옥공소. 이 게임 진짜 처음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단했으니 예. 그죠. 철검 연구. 이제 학자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청해진 깨고 나니까 이제 알아. 어떻게 써야 될지 알 것 같아요. 네, 학자를 어떻게 써야 될지 알 것 같아요. 닌자. 닌자. 이라시자 이마스. 네, 무기 연구해가지고 무기를 달아줘. 어. 당시에도 별 반향 없이 사라졌던 걸로. 정말 아쉽다. 너무 많아. 얘들아. 파워를 지워라. 파워를 하나 지워줍시다. 하차 뽑아주고요. 네, 일꾼이 아니라 일군이네. 일군이에요, 일군. 이쪽에는 길이 없죠? 도선소 지어서, 네, 요 밑에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위쪽에 적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네, 만들어주고, 하차 계속 뽑아줍시다. 뽑아주고, 학자 많이 만들자. 여기다가도 하나 지어주고요. 여기다가. 예, 예. 공선이랑 수송선들 좀 만들어주고요. 닌자가 지금 뽑을 수 있는 애들 중에 가장 좋은 건가? 이번 판에서 닌자가 가장 좋은 것 같네요. 공선 좀 많이 뽑아서 대적 해볼게요. 닌자 핫토리 대기 시켜주고요. 얘들아 도와줘. 죽여버려. 그것도 아닌 것들이 감.
아, 여기 바로 앞이네. 바로 앞이네. 자, 바로 앞이죠. 죽여버리겠습니다. 동선 일단 많이 뽑아주고. 뽑고. 얼마 안 남았죠? 얘들아, 잠깐 이거 막아야 돼. 사무라이군은 해군이 우월하지. 그래요? 해군이 우월하다고요? 사무라이가? 그래? 완전 처음 듣는 얘기. 자, 이거 타. 타요, 타요. 얘들아, 어디 가? 여기 타래니까. 어? 아니, 어디 가는 거야? 타야 돼, 너네. 잠수함 딜이 좋지 않나? 지금 초반 미션이어가지고 아직 잠수함 안 나왔어. 아직 잠수함 안 나왔어. 일단 해상을 장악해줍시다. 해상 장악합니다. 도요할까? 네, 도요합시다 이제. 오케이, 깼다. 위대한 천왕의 사무라이 군에게 오직 승리만이 있을 뿐 패배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군만 이제 대룡 치어유도의 강자는 용을 깨우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가자. 세 번째 미션도 쉽게 끝냈네요. 잠수함이 있게 해군 중에서 유일하게 타워보다 사거리가 길다고요? 오, 좋다. 해군에서 네, 잠수함 뽑을 수 있어요, 일본군이? 낭룡에게 여의주는 필요 없다. 우리 사무라이군에게 영광의 태양이 솟았다. 당대 도적의 황세자가 대령 치어도에 자세한 정보가 담겨있는 체지들을 가지고 이 대령 치어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지. 황세자는 지금 번영의 비신에 있다고 들었어. 번영을 파괴하면 체지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는 하늘이 우리 사무라이 군에게 허락한 기회이다.
장군은 지금 속히 군사들을 이끌고 칠지도를 빼앗아와라! 헛! 요카이! 문실 궁전 장군을 보호하면서 당대 도적의 본영을 파괴하고 칠지도를 차지한다. 본영을 파괴하고 칠지도를 가져오라. 그죠? 얘네들 움직여봅시다, 일단. 왜 여기 또 이 맵이 이렇게 돼 있어? 일단 얘를 갖다가 여기로 가서 뭐야? 얘들을 또 옮겨줄게요. 일단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주고 군영 세워줍시다. 일단. 아, 여기도 광산 있네. 아, 양쪽이 광산으로 지금 네, 있고요. 일단 처음에는 적들이 안 오는 게 본영을 안 지어놓으면 적들이 안 오거든요. 이때 지금 네, 탐색을 좀 해줄게요. 이때 탐색을 좀 해줍시다. 아, 바람에 다시. 맵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볼게요. 이게 완전 섬맵이군. 자, 이쪽에서는 못 내리니까. 병사가 공격받고 있다고? 어디서? 일장기 원색으로 바꿨다고요? 맞췄다고요? 일장기 원색이 이런 색이야? 예, 본영 안전 오면 일단은 내 적들이 오질 않으니까. 오케이, 어디다 지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자, 어디다 짓냐? 여기다가. 여기다가 지어줘야 돼, 여기다가. 여기다 지으면은, 여기 딱, 그 이쪽으로 다 들어볼 거거든요? 여기로 들어오니까. 나머지는 이제 안전하게, 여기만 수비해주고, 나머지 안전하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 분명히 지어주고. 자,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야, 잠깐만. 닿는 거 아니지? 와우. 애들 보이세요, 지금? 와, 무섭다, 무서워. 뭐한 짓거리야? 본영 딱 잘 지어놨죠? 네. 드랍도 안 오네. 여기서 다 할 것 같아가지고 드랍도 안 오는데? 딱 좋은데?
다들 진짜 내 대박 오지게 잡았다. 사무라이 오네. 문실공전으로 갔다가 잡아줄게요. 화세기! 네, 잡아주고. 4인치가 또 네? 그것도 4인치에요. 자, 병영. 병영을 하나 뽑아줄게요. 맹수울이 필요 없고 꽁수 지어줍시다. 꽁수 바로 와타나 배 공사시 공격하라! 1도양단으로 갔다가 한번 네, 싸워볼게요. 와 1도양단 짱 센데? 1도양단 지금 왜 이렇게 세? 여기서 대기해주고 오 여기도 멀티 할 건 많네. 여기다가도 멀티 좀 해줘야겠네요. 여기다 멀티 해줍시다. 멀드 정도 가면 되겠지. 8마리 꽉꽉 채워서 갑시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공격하라.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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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니까 이렇게 네, 좀 지어줍시다.
사무라이 네임도 이름이 좀 이상하다고요? 문실군자? 뭐가 이상해요? 뭐 괜찮은데. 화차들을 잔뜩 뽑아주도록 합시다. 요 해주고요. 무기연구소, 무기연구소, 무기연구소. 쟤네들 무섭네. 쟤네들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무섭네. 쟤네들 되게 무서운데? 얘네 닌자나 궁병 창병 말고 또 좋은 애 없나? 말 교련 말 뽑는데 네 해줍시다. 우리가 타 하나 지어주고요. 나의 교전소를 여기다 지어줄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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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조선소 하나 지어주고요. 조선소 여기다 지어. 저쪽은 너무 위험하다. 신공장 나오네요. 여기서도 내 지상은 사무라이가 쓸만할걸요. 아 그래요? 신공장 있네요. 네 여기도 신공장 있네. 오케이 다 잡았죠? 좋아 다 처리했고 마무 바보 흰둥이님 심심하신가 보네. 뭐야!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저한테 시비 거시는 거예요? 신공장 뒤로 빠져줄게요. 화차를 여기다 잔뜩 대기를 시켜놔가지고. 여기다가도 조선소 하나 지어줄게요. 슬슬 다 쓰는데? 다 쓰네. 일단은
근데 진출할 타이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발 앞에다 궁선 놓고, 네. 이번 판 좀 귀찮게 해놨네. 맵이 완전 섬이어가지고. 애들이 왜 저기서 내리냐? 아, 여기다가 날린, 여기다 나르네? 결국 화수자 미만 잡이긴 한데, 그죠? 이거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서 먹어야 될까? 일단 병력들을 계속 잡아줍시다. 자동 공격도 없어. 그냥 일일이 다 클릭해줘야 돼요. 먼저 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볼 때는 화수차들을 다 돌격하네.
풀어서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맵이 되게 희한하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옮겨서 여기서 또 다시 태워야겠죠? 여기서 네, 수송사 하나 만들어서 다시 태워야겠죠. 수면방 모드는 아닌데, 네, 아무래도 진행하는 게 조금 네, 시간감이 있지 않나. 최대한 적들을 좀 줄여줄게요. 이랬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빨리 먹어야겠죠 저거? 야, 저거 잠은 내 거야. 내 거야, 이 자식들아. 잠은 내 거야. 저 자원들을 뺏어줍시다. 네, 카카오톡 시청자 카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격하라! 완전 타워러쉬 형태가 돼버렸네? 이쪽으로는 적들 안 오는 것 같고요. 여기 설마 금강 있냐? 자, 여기는 금강이 없죠?
둘째 칠다리 PD가 돼버리는데. 아 잠깐 영화 봐줘. 해체로 갔다 옮겨. 하차가 좀 더 기네. 예, 예. 범위가 좀 기네요. 하차들 다 실어줄게요, 여기다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근데 이렇게 실어놔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일단 얘네들은 이쪽에서 이제 적들 몰려오는 거 막으려고 그냥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야. 어 뭐야? 어 여기 피 또 나는데? 뭔가 이상하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피가 나나봐요. 때려 때려. 너드름 짠 게 아니고요. 네, 긁었다가 피 났었는데, 네. 긁었다가 피 났었는데 이게 계속 나오네. 병원 진짜 가야되나? 아 나 이런걸로 병원 가기 싫은데. 피 조금 난거가지고 병원 가기 좀 그런데. 네. 계속 나니까 좀 불안하네. 이게 지금 3일째 계속 나고 있는거거든요? 피가? 멈췄다 놨다 좀 심하게 나네 또. 뭐야 씨 뭐야 저거 공격하라. 예예. 아 쟤네들 무섭네. 예예예. 신공장 얘는 뒤에 빠져 있을게요. 어 많이 들었어. 조금씩 무너뜨려 가라. 아 괜히 근데 이거 많이 뽑았네. 하차나 많이 뽑을 거야. 뽑아서 네, 준비해 줍시다.
뼈 모아가지고 소환하는 거 있는데 아직 초반 미션이어가지고 지금 그 청해진 미션 클리어하고 사무라이 미션 지금 시작했거든요. 사무라이 미션 지금 초반 부분이어가지고 아직 그거 못 만드네요. 우박까지는 써봤는데 소환하는 거는 못 써봤어요 아직. 네. 용가리 소환하는 거였나 그거 못 써봤습니다. 일꾼들 논개로 던지면서 한번 네 쭉 봅시다. 들어가겠는지. 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제대로 써보지 않았어. 청해질 깰 때까지 그걸 써보지 않았어. 일단 여기 있는 애들부터 잡아줄게. 쟤네들 잡지 말고. 좋아, 좋아. 하차가 최고네. 하차로 왔다 그냥 다 밀어붙이면 되네. 네, 조선 다 깼어요. 조선 다 깨고 지금 일본군, 네, 사무라이군 미션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왜 이래? 피 너무 많이 나는데? 되는 건가? 설마? 피가 계속 나네 이거. 며칠 전에도 이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또 이러네. 천왕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의 승리는 계속될 것이다. 실지도는 우리 손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 대사무라이군은 대룡치열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어. 제가 그 뭐였지? 메모리즈 오프 할 때 잠깐인데 그냥 진짜 무의식으로 네 그냥 무심결에 그냥 여기가 간지러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싹 긁었는데 보니까 네 손가락에 살점이랑 피가 네 한 덩이 네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아무 느낌도 안 들었는데 네 그런 게 생겨가지고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이거 도대체 뭐지 하고 네, 봤는데 그때부터 피가 계속 나요. 그때 거의 한 5시간 정도 나다가 방송 끄고 나서도 계속 나다가 멈춰가지고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에 이제 보니까 또 피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머리 감고 나니까 네 머리 감을 때 여기 만졌나봐요. 그래서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이제 또 약 바르고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틀 지났거든요. 오늘 이제 3일째예요. 3일째인데 네, 또 피 나네.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네 다 나은 줄 알았는데 계속 피가 나네. 지금 네 계속 피 나오고 있죠. 후시디랑 마스카도 계속 발랐어요. 계속 발랐습니다. 계속 발랐어요. 네. 첩첩삼중 유가상제 장군이 문실공전 장수로부터 칠지도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소송하는 도중 당대도적들은 많은 군사를 이끌고 아군을 추적했다. 유가상제 장군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현명하게도 급히 용골 지역으로 숨었다고 한다. 벌써 출발하여 유가상제 장군을 보호하고 어리석게도 우리에게 대항하는 적을 몰살시키도록 한다. 유가상제 장군을 보호하면서 적을 전멸시켜야 된대요. 네, 이거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쉽지만 네. 아쉽지만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네 좀 네 다시 지어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좀 아프네요. 또 비 흐르나요? 아 지금 내 거울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일단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빨리 지혈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